세계 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 70주년 기념식 말씀. 오늘 협회 창립 70주년을 맞은 이날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늘 부모님의 본질과 예수님의 본질을 몰랐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환경,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마리아도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오직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있는 장소에서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고 오른편 강도는 왼편 강도에게 우리는 죄가 있어 십자가에 달리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고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오른편 강도에게 너는 나와 낙원에 간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이 통일교 창립 70주년을 놓고 좋은 말씀하는 것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 섭리사에 있어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에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 섭리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특히 통일교 가정연합, 축복가정들은 이 참부모와 함께할 수 있는 황금기에 최선을 다해 나고자가 없이 인류와 나라들을 위해서 최고의 노력과 방법을 다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